오늘 아주 억소리가 나는 차를 준비했죠? 네, 강남 소나타. 억소리 나는 강남 소나타인데요. 네, BMW 540i. 실제 차량 가격도 1억 150만 원. 1억 150. 네, 이게 진짜 억소리 나는 차입니다. 일단 앞부분부터 네. 저희가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BMW의 시그니처인 키드니 그릴 이렇게 그 콩팥 모양으로 생긴 테두리가 두 개가 있고 이게 옛날에는 좀 조그맣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아, 예. 근데 이게 이제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콧구멍이. 네, 콧구멍이 넓어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쌍라이트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동그란 라이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BMW가 항상 옛날에는 동그란 헤드라이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LED나 뭐 HID를 쓰면서 이게 그냥 하나의 하우징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옛날 그 모양을 살린 거예요. 이렇게. 아, 데이라이트. 따로따로 두 개가 있어요. 따로따로 게, 예, 두 개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모양만 살린 거죠, 데이라이트로. 실제로 지금 보면 여기 LED 등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예. 커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커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이, 쌍꺼풀도 좀 짙어지고. 예, 키드니 그릴이 넓어졌어요. 네, 디트임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코도 커지고 눈도 커지고. 네. 예. 이제 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네. 이게 지금 액티브 셔터라고도 하는데 아, 막혀 있어요. 예. 네. 이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평상시 웬만하면은 닫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닫으면은 공기 저항 계수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정 이제 열이 많이 나 가지고 열어야겠다 할 때만 열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냉각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BMW 5 시리즈 이제 신형 5 시리즈가 공기 저항 계수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세계 최고예요. 지금 현존하는 차 중에서 현존하는 그 포드 세단 중에서는 0.22인가 그럴 거예요. 0.23, 0.22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예요. 참고로 제네시스 같은 거 그런 거 0.26 넘어가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하는데 0.3 이하로 떨어지면 좋다고 하는데 얘는 0.22.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각종 센서가 카메라 여기 카메라고. 예, 여기 레이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반자율 주행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차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놓으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앞차가 끼어들면 알아서 속도 줄여주고 자율주행을 어떻게 네, 하더라고요. 거의 반자율주행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바퀴가 아주 시커멓고 험상궂게 생겼죠. 올블랙으로. 예. 네.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하체 리뷰를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네, 19인치 M 버전 그리고 네. 안에 거대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죠? 이게 이제 BMW의 그 고성능 디비전은 M 이제 마크를 다는 건데 원래는 이건 정말 아주 빠른 차들만 달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BMW 차량 중에서도 예, 근데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달아요. 이게 뭐 520D 디젤 모델 그 이코노카에도 이걸 달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좀 BMW가 좀 많이 그 대중화를 시킨다는 건 좋은데 M이라는 그 특별함이 좀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조금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윈드실드가 이게 생각보다 작아요. 보면 윈드실드가 보통 국산차들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차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요즘 이제 스포티한 그 비례를 완성한다. 후드를 길게 하고 본넷을 길게 하고 요걸 좀 짧게 해가지고 세우는 스타일. 롱 후드 숏데크 스타일. 어제 말씀하신 그 CV6의 영향은 없을까요? 그것도 예, 네, 그것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엔진이 좀 길다 보니까는 이제 이 후드가 길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덮어지면서 네. 엔진이 실내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이 BMW의 프로포션 자체가 이게 좀 이게 윈드실드가 앞유리가 좀 작은 편이기는 해요. 위에 보면은 여기 또 같은 센서 다 있죠. 네. 예. 이게 이제 카메라인가요? 카메라하고 센서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비 올 때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와이퍼를 또 자동으로 네,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볼까요? 네. 멀리서 보면 이제 이 차의 그 BMW 특유의 비례가 나와요. 보면 앞바퀴가 보세요. 엄청 앞으로 밀려있죠. 그러네요. 예. 앞이 길고 뒤가 예, 짧은 스타일. 예. 그리고 앞으로 많이 밀려있고, 그러니까 앞 바퀴하고 이제 앞문 사이에 공간이 넓고, 그리고 이제 앞에 도어가 이제 두 개가 달렸고, 전체적으로 보면 날렵한 스타일이고, 이 비례는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약간 스포티한. 예, 스포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슬슬 뒤로 가보시면은 이 차가 이제 카메라가 오면 카메라 45도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차가 이게 좀
뒤에서 보면 고각도에서 보면은 작아 보여요. 한번 가서 보실래요? 차가 컴팩트해 보여 이렇게 보면. 그러네요. 그죠? 왜냐면 이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오므려 놨어요. 예. 보시면은 이 테일 등을 뒤 후미 등을 갖다가 가운데 이렇게 몰아 놓으니까 이게 차가 작아 보여요. 컴팩트해 보이고. 실제로 그 반대 효과도 내는 게 있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 아반떼는 차가 작은데 테일 등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려놨어요. 차 커 보여요. 그. 얘는 차가 거의 제네시스 G80, GLE만큼 큰데 실제로는 큰데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인데 이것도 어저께 제가 발견한 사실이 평상시에 요거 하나만 써요. 아. 네, 여기로만 나오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좀 조금 더 더러울 거예요. 아, 네, 이게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약간 그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까맣게 나오죠. 이제 여기 좀 많이 묻어 있어요. 이제 이쪽 양쪽 다 할 때는 언제 하나요? 막 밟을 때, 세로 밟을 때. 그러니까 이쪽이 덜 더러워요. 오염이 덜 돼 있어. 평상시엔 저쪽에서만 나와요. 시동 걸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540i라고 딱 찍혀 있고 X 드라이브. 저는 4륜 구동입니다. 아. BMW의 4륜 구동 브랜드 이름이 X 드라이브. 이 정도면 외관은 설명을 다 된 것 같고 이제 차 안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가까운 데부터 봐야죠. 일단 마감재? 네, 마감재부터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이 우드 장식에 대해서 이게 뭐야? 우드 장식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그 G30 BMW 5 시리즈 동호회 회원을 어저께 불러서 밤에 얘기를 해봤는데 이 540에 들어가는 이 우드 장식이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정교한 플라스틱이라고. 그리고 자기 차, 그 친구 차는 530i였는데 에 들어가는 무광 우드가 있거든요. 네. 걔는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고 알루미늄이에요. 금속 마감이죠. 금속 마감이고 이제 가죽을 흉내낸 우레탄 폭신폭신한 재질 위에도 그렇고 거기에 네, 조명도 있고요. 이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앰비언트 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드등 같은 거죠. 이렇게 장식적인 그 요소가 크고 네. 이거를 이제 뭐 색깔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뭐 파란색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흰색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디폴트 상태인데 그러니까 BMW의 원래 실내 조명이 전통적으로 빨간색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빨간색으로 나오죠. 붉은색으로 오렌지색이라고도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좀 붉은색 조명을 했고 옛날에는 이 계기판도 네. 다 시뻘겠어요. 숫자까지 다. 정말 시뻘겠어요 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숫자가 그러면 이제 가독성이 좀 떨어지니까 네. 숫자 부분은 이제 흰색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쪽에도 들어오던데 지금 꺼졌네요. 예, 이거 이제 오디오가 예. 오디오가 이제 오디오를 키면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지금 이게 오디오 좀 설명을 하자면 오디오 이름이 BMW예요. 뭔가 비슷하죠. 바워스 BMW BMW랑 비슷한 이름의 BMW입니다. 바우어스 앤 윌킨스. 이 BMW 이 오디오가 엄청나게 유명한 명품 오디오였어요. 사실 옛날에 저도 오디오 약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도 이 BMW가 BMW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했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이것도 독일 미국입니다. 미국. 네. 근데 오디오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아니요 안 들어봐도 돼요. 지금까지 들어본 오디오 중에서는 제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고요. 뭐 마감재는 요즘 BMW가 뭐 마감재가 좀 싸졌다 뭐 그런 비판을 슬슬 듣기 시작했는데 이 차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엉끄절금 흔적이 안 보이고 빈틈없이 아주 잘 마감돼 있어요. 마감재 요거 플라스틱이라는 거 하나 조금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그거 이외에는 아주 만족스럽고 여기 이게 무선 충전기 예. 이거 아주 핸드폰, 좋네요. 네, 핸드폰 충전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BMW 실내 컨트롤에 거의 전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IMMI인가 그러나요? 아니야, I 컨트롤, I 컨트롤에 그래가지고 이 조깅 이걸로 옛날에는 이것도 되게 이상했는데 지금 아주 편해졌어요 이게 컨트롤하기가 다양한 기능을
큰 버튼 많이 없이 여기서 다 터치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네. 편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제스처까지 된다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제스처는 조금 못 알아먹는 것 같긴 한데 좀 되네요. 네, 제스처 컨트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주행 모드. 주행 모드를 이제 세 가지로 바꿀 수 있고 세 가지가 아니고 더 되는데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조정할 수 있고 이제 컴포트 모드는 이게 자동 모드예요. 이게 이제 일반 모드고 에코 프로라고 있어요. 이거 하면 완전히 계기판도 하이브리드 차량 계기판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얇은 게이지가 없어지고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나 기름 안 먹고 그냥 가겠어 하면서 가는 모드고 컴포트 모드는 이제 편안하게 가는 모드고 스포트 모드는 좀 달릴 때 어저께도 제가 몰아봤는데 이 컴포트 모드였을 때는 좀 의외로 차가 너무 풍신풍신해가지고 야 BMW가 이제 맛이 갔구나 네. 그래가지고 막 실망을 했다가 이 스포츠 모드 특히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딱 넣고 어저께 달려보니까 아 역시 죽지 않았어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뭐를 볼까요? 가죽? 뭐 가죽 시트는 뭐 네 가죽 시트 아주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을 썼다 그러고요. 근데 이것도 나파 가죽도 이제 흔해졌어요. 뭐 현대차에도 이게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발견한 건데 여기 주름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쪽, 이쪽은 주름이 없는데 이쪽에 주름이 있어요. 네, 이거 해볼까요? 이제 이걸 사신 오너분은 이걸 보고 하자라고 그러고 가서 이제 소리 지르시겠죠. 바꿔달라고. 이게 좀 이런 건 가운데는 이렇게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네 수납 공간인데 의외로 별로 넓지가 않죠. 그러네요. 예. 깊지 않네요. 깊지가 않아요. 이게 넓은 뭐가 열리는 건가 더 아니에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여기 뭐 연결하는 것만 다 해놓고 이제 요즘은 시가라이터가 없어지고 그냥 소켓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뒷자리는 우리 저 촬영하고 계시는 저 박 부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키 1m85의 장신인 박 부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전 BMW 5시리즈에 비해서 정말 넓습니다. 뒷좌석 예. 예 이렇게 넓은 적이 없었어요 BMW가 특히 5시리즈가 그래서 실내 공간을 잘 뽑아내는 그 실력이 아 이거 현대차를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사실 느꼈던 부분이 그 사실 BMW가 이렇게 사용하기가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네. 컨트롤이나 그런 게 근데 이번 제너레이션 G30 제너레이션 들어오면서 그게 엄청 편해졌어요. 근데 저는 뭐 대대로 주구장창 현대차를 오랫동안 몰아왔는데 이 현대차를 몰던 촌놈이 이걸 딱 탔는데도 그렇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운행하는 데 있어서 편하고 직관성이 정말 좋아졌고 그리고 실내 공간을 정말 잘 뽑아요, 이제. 이 BMW가. 그래서, 야, 이거 현대차를 닮아가는구나. 아니면 현대차는 요즘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하고 뭐 그러면서, BMW를 닮아가느냐, 막. 그런데 서로 막 닮아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물론 이건 좋지 않은 비유입니다. 현대차는 싸구려, 대중차 브랜드고, 이제 BMW는 명차인데,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느낌이 좀 그렇게 간다는 걸 제 솔직한 심정을. 어제 곽 기자님 말씀하시기로도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는 뭔가 좀 더 세단으로서의 좀 편안한 승차감이라던가 네. 그런 걸 더 주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또 BMW만의 스포츠카로서의 성능을 또 쫙 뽑았다 해서 네. 양쪽 네 양립을 시켰어요. 네, 그게 원래 그게 참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거를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메이커가 저는 BMW인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는 사실은 제가 좀 실망을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특히 그리고 530i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그거는 왜냐면 걔는 그 서스펜션 감도가 조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는 이제 그냥 이렇게 무른 상태로 계속 다녀야 되니까는 좀 주행 안정성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지는데 얘는 서스펜션 감도까지 조절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또 못 닫으시는구나. 눌러서 예. 예. 예, 이렇게 열고 그냥 닫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누르면 고급차는 이렇게 닫힙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는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진짜 이 차의 속사를 보러 한번 네. 가보실까요? 뭔 말씀하신지 아시죠? 들어올려서 한번 네. 아래쪽을 보는 아래쪽을 걸로. 엔진룸하고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